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헛개TV 허영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우리 이강길 해설위원과 올 시즌부터 함께 중계를 합니다. 이강길 해설위원,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올해부터 롯데 중계를 맡게 된 이강길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박진감 있고 재밌는 중계가 될 것 같고요. 롯데도 성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연습 경기를 좀 지켜보니까 작년보다 좀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합동 중계는 해봤었는데 저랑 처음 단둘이 합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동 중계 때는 내가 NC 쪽에 편파 중계를 했었고 네네. 오늘은 롯데만 집중적으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롯데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NC와 뭐 별다른 점을 좀 못 찾았어요. 조금만 힘을 내면 NC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제 말은 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아, 뭐 평가 항상 뭐 왜 그랬어요 갑자기?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시범 중계를 한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5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5월 5일부터 함께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신 김에 우리 롯데 좀 시즌 전망, 키포인트 뭐 키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좀 정리 좀 먼저 롯데의 전망, 6경기 지금까지 보신 롯데 어떻습니까? 박세웅이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선발진이 좀 더 튼튼해졌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대호 선수가 아직까지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대호 선수만 자기 위치에서 좀 굳건하게 버텨만 준다면 안재용 선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키스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마차도 선수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면도 강화가 됐고 또 공격적인 부분, 투수 부분 다 좋아졌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기동력이 작년보다 썩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런 기동력 부분은 장타력과 타격으로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시합을 하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방금 말해주셨던 그 센터 라인의 강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투수력, 특히 선발진들 이제 박세웅이라든지 네. 서준원, 뭐 그리고 노경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렇죠. 그 롯데가 그 옛날에 그 잘했던 그런 성적들을 보면 키스톤 프레이가 굉장히 강화됐을 때 성적이 좋았어요. 네. 박계원, 박정태. 물론 박정태 선수는 뭐 내야 수비도 좋고 공격력 굉장히 좋았던 선수고. 그 다음에 박기혁, 그 다음에 조성환 선수. 네. 이렇게 유격수와 이루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 팀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마차도 안치홍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올해도 좀 기대가 좀 가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네. 중간과 마무리는 좀 어떨까요? 글쎄요, 마무리 쪽은 송순락 선수가 갑자기 은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네. 특히 마운드 중간 투수 부분에서는 왼손 투수가 좀 없는 게 좀 약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왼손 투수가 있으나 없으나 일단 오른손 투수가 좀 잘 막아내면 되겠죠. 네. 잘 던지는 투수가 나오면 되니까. 일단 뭐 선발 투수가 몇 회까지 버텨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보다는 선발 투수진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네. 그 김원중 선수의 마무리 이제 연착륙. 참 이것도 사실 초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글쎄요. 오늘 경기 전에 잠깐 제가 봤어요. 네네. 저는 뭐 김원중 선수인지 모르고 머리가 길어서 웬 여자가 야구복을 입고 있나 했는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피지컬 좋은 여자. 네. 잘생긴 만큼 올해 마무리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본인이 맡은 보직에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투수력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인 선수 아까 저희 이제 시범 중계하면서도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올해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KBO 리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조금 못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네,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근데 지금 마차도 주시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롯데 용병 선수 특히 야수 쪽에 네. 용병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했고요. 네.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제 경기를 제가 좀 봤는데 네.
그 레일리 선수가 볼넷이 좀, 예, 네. 볼넷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경기는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그 구종을 테스트한 경기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네. 구종은 굉장히 많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좀 사고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좀 줄여간다면 글쎄요 최근 그 몇 년 동안 들어왔던 롯데 용병보다는 올해 용병이 가장 힘 있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 샘슨 선수도 사실 공이 좀 느리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좀 청백전에서도 좀 난타 당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근데 이제 샘슨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공이 좀 지저분한 편이잖아요. 그 변화무쌍한 그 제구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즌 들어가서 첫 스타트만 잘 끌어가고. 네. 포수가 또 사인을 잘 내고 이렇게 그 소통이 잘 된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투수가 볼이 빠르다고 해서 좋은 투수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도 중계하면서 제가 유희관 선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네. 130km를 던지더라도 10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령만 좀 터득을 한다면 네, 네. 적응을 빨리 한다면 뭐 충분히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타격으로 가서 네. 타선으로 가서 아까 저희 중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안치홍 선수가 라인업에 딱 포함이 되면서 수비 쪽에서 이제 센터 라인에 강화 네. 그리고 역시나 타선도 굉장히 좀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올고 이대호 선수가 도루하다가 그 견제사를 당하게 됐습니다만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 이대호 선수도 막 뛰었거든요. 뭐 홈런 감독이 의도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볼 때 이 팀 뭐지? 뭐 이대호가 왜 갑자기 뛰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발상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일단은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자꾸 뛰어야 됩니다. 네. 자꾸 뛰어야지 늘게 되고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야구 이런 야구를 하게 되면 득점력이 또 늘어나게 되고 네. 그 모든 면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안치홍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안치홍 선수가 5번에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5번에 최근에 배치가 계속 5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타점이 제일 많아야 되는 타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민병헌 선수라든지 아니면 전준우 선수가 살아나가서 손아섭 선수가 뒤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안치홍이 해결하는 그런 타순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만 자기 위치만 좀 지켜주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아주 탄탄하게 네. 10개 구단 중에서도 가장 좋은 타순을 꾸려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도도 뭐 오늘은 뭐 좀 타격은 글쎄요. 부진했는데 네, 마차도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마차도 이제 그러니까 좀 보통 관중분들이 좀 계시면 네. 마차도하고 계속해서 응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동안 경기를 보면 잘 맞추더라고요. 네. 오늘도 뭐 땅볼이었지만 네. 맞추기는 잘 맞췄어요. 뭐 그렇게 나쁜 용병 같지는 않아요. 역시 뭐 메이저리그에서 4년 동안 뛴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고 네. 캐리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롯데에 들어왔던 야수 용병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수 문제예요. 이거 포수 부분은 뭐 지수성 선수를 뭐 저 영입을 하면서 네. 트레이드를 하면서 보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나정독 선수가 또 투수로 전향을 네. 했잖아요. 상동에서 이제 투수 네. 전향 투수로 142km 전향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투수를 하다가 안 되고 다시 포수로 돌아와도 네. 굉장히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놀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투수가 돼보면서 네. 투수의 역할을 이제 알아본 거고 네. KT의 김재윤 선수도 사실 그렇게 포수에서 투수 전향해서 잘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잘된 케이스고 네. 일단 뭐 강한 어깨를 나중국 선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일단 시도가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수 부분도요. 작년보다는 브루킹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네. 브루킹이 좋아진다는 것은 일단은 포수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투수들이 그만큼 변화구를 던질 때 얼마큼 정교하게 던져주느냐 여기에 그 와일드 피칭이나 패스트볼이 그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연습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롯데가 작년보다는 변화구 구사율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좀 좋아졌다. 제구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네. 호주 캠프에 가서 투수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게 그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작년보다는 와일드 피칭이나 패스트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줄어들 거고 네네. 한 베이스를 더 주지 않는 그런 수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아까 또 나종덕 선수 이야기하니까 궁금한데 혹시 선수 시절에 네. 그렇게 포지션 변경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외야 내야를 다 봤어요 사실은. 아 네네. 예, 내야 외야를 프로에서도 보고 아마추어도 대학교에서도 예, 하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팀으로 봐서는 그렇게 멀티 프로야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최근에 프로야구가 그런 쪽으로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도 자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수에서 투수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잖아요. 극적인 변화인데요. 나종덕 선수는 아마추어 때 투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를 보다가 투수로 전향하는 거는 아마추어 때 전혀 하지 않았으면 시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해봤던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KT의 하준호 선수도 투수하다가 외야로 나가서 야수를 하다가 다시 투수로 다시 전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해봤기 때문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경기 하다 보면 연장 가고 이러면 이제 포수를 대주자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포수가 없을 때 뭐 야수들이 이제 포수를 보잖아요. 간간 그런 경우가 네. 있었죠. 나종덕 선수가 진짜 잘해서 나중에 선발 투수가 되어서. 근데 선발로 들어가서 나중에 포수를 못 보잖아요. 일단 뭐 중간 기트가 됐다. 네. 근데 포수가 없어요. 우리 롯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않습니까? 나종덕 선수의 연봉을 굉장히 좀 올려줘야 되겠죠. 네. 팬들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네. 야, 나종덕 좀 포수할 땐 몰랐는데 잘하네. 투수하다가 포수하니까 또 다른 느낌. 재밌을 것 같아. 하여튼 나종덕 선수 우리 응원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수, 포수 뭐 다 알아봤고 올 시즌 뭐 간단하게 좀 포부. 그리고 뭐 어떤 중계를 하겠다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글쎄요. 중계라는 게 중계하는 팀이 잘 되면 중계도 덩달아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잘 안 되면 중계도 잘 안 되는 게 그 통상적인데 네. 올해는 좀 롯데가 성적이 좋아서 중계도 잘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야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야구장 열기가 굉장히 지금 롯데 부산이 그렇죠. 뜨거워졌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 코로나가 결국은 롯데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팀이 약한 전력이 약한 팀은 더블헤더라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경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선수층이 좀 작년보다는 좀 두꺼워졌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뒤에 받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기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그 작년같이 호락호락하게 롯데가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네. 갖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아까 또 들은 이야기 또 있잖아요. 뭔 얘기 들었죠? 심판. 아 심판들이 네. 가장 그 심판들이요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해에 어느 팀이 상위 클래스에 있고 어느 팀이 좀 처지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제일 잘합니다 심판들이. 근데 심판들이 롯데가 굉장히 달라졌다. 작년보다는 성적이 좋을 거다. 물론 작년에 꼴찌됐기 때문에 좋아야죠. 성적이 좋아야죠. 그것보다 나쁠 수는 없죠. 뭐 1부, 2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가 뭐 10위에서 떨어진다고 2부 리그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작년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팀이 됐다. 올해는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덩달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식사하면서도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야 올 시즌은 진짜 모를 거다. 아 진짜 모릅니다. 예, 10개 구단 다 이거는 네.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팀이라고 분류되는 SK나 두산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도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경기가 지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네. 늦게 시작을 해서 선수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또 그 중반기가 지나서 아주 더울 때 이럴 때 고참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팀과 그 강팀의 격차가 그만큼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초반에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초반에만 스타트를 좀 잘 끊으면 끝까지 레이스를 좀 잘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확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리그가 그렇죠. 지금 144경기를 KBO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는 144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네. 선수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경기 수가 줄어들면 연봉을 줄여야 연봉, 돼요. 저희도 똑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들은 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니까. 이 선수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126경기나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기간적으로 보면. 네. 뭐 프리하고 초창기는 88경기 한 적도 있었고 106경기 한 적도 있었어요. 108경기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유는 생겼지만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좀 더블헤더라든지 월요일 경기가 올해 팀 성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참 진짜 비가 이게 변수겠다. 네. 네. 김태희 씨의 남편 비가 아니라 그렇죠. 네. 다른 비가 정말 변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어찌 보면은 고척구장을 갖고 있는 키움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야, 이 부산의 동구장은 어떻게 여기 천막을 쳐서 어떻게 만들 수는 없나요? 천막 진짜 큰 거 아, 근데 이제 사직에서 이제 중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72경기를 네. 사직은 물론 해보셨지만 우리랑 아, 정말 사실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좀 낙후돼 있죠. NC 구장에서 하시다가 이 사직 구장을 제가 구독 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사직 구장이 생기면서 아 84년도니까 예. 84년도에 구독 구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이 구장이 생기면서 우승을 하고 제가 단팀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직 구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라는 아주 좋은 구장이었습니다. 뭐 1번은 잠실이고 그렇죠. 예. 잠실보다도 사실은 더 아늑하고 좋지 않나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낙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당초 시설이 하키를 같이 하는 구장이었어요, 여기가. 아, 필드 하키요? 그렇죠. 필드 하키? 네, 필드 하키를 같이 하는 구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야 이 관중석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는 내야 관중석이 이동을 하게 돼 있었어요, 양쪽으로.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천단으로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그런 구장이 아닌가. 그래서 하키는 했나요? 하키는 뭐 하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이광길의 라떼는 말이야. 다시 보셨고. 네, 어쨌든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5월 5일부터 저희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키TV 파이팅! 네. 아 맞다. 뭐 구독수? 아니야. 구독수. 아 구독수는 누구세요? 구독수. 자 구독. 아니 어떻게?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